저부터 살짝 목소리 좀 맞추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인들한테 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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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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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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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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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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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오늘 일이 있으면 제가 태블릿 특검을 의식을 해요. 그래도 까먹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유 참 나이가 들면 빨리 부식이 돼. 태블릿을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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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을 특검하라! 여러분 저 시어 태블릿 PC 아시죠? 네! 이거 완전히 조작 날조된 악의 태블릿 PC가 자꾸 시어의 태블릿 PC입니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가 조작 날조된 정도를 다 잡았는데요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최순실이가 만약에 나와서 이거 내가 맞아 사면 시켜주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순간 최순실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태블릿을 특검하라! 태블릿을 특검하라! 태블릿을 특검하라! 태블릿을 특검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아까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퇴진까지 보다 안 된다 그러죠? 윤석열을 박살내자! 윤석열을 박살내자! 검찰 독재에 물러가라! 윤석열을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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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독재에 물러가라! 윤석열을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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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여러분, 일상위에 세대의 7조원이 될 것인 거 아시죠? 1년 6개월째 구형수지 정자인 거 아시죠? 지금 환율이 다시 여유리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아시다시피 환율이 되는 사람은 1,360원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시는 게 다 어디죠? 이 정부는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가 왔으면 여기 오는 손님들이 대표님들이요. 우리 부장분들이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이런 거 안 나온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도 이 아침을 정해서도 집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형님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산에서 만난 애국 시민 여러분! 예! 손발도 안 하고 애국 시민 여러분! 예! 애국 시민 여러분! 예! 애국 시민 여러분!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